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소라기 친구를 소개하려고 해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소라기예요. 잘 보세요. 나무 위에도 있고요. 바닥에도 있고요. 자, 바로 앞에 친구. 요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는요, 지금 더듬이가 왔다 갔다 흔들흔들 보이시죠? 더듬이 바로 위에 요 까만 점이요. 친구의 눈이래요. 자, 그 다음 다리가요. 보이는 다리는 실질적으로 집게발 2개, 그냥 발 4개 해서 6개 정도가 보이고요. 이 안으로 셀속 안에는요. 작은 발이 4개가 더 숨어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지금 움직이죠. 이 친구가 소라게라고 하는데요. 이 등껍질의 셀을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리면요. 뷰티 소라게라고 한대요. 이 친구들은요, 모두 뷰티 소라게들이고요. 이 친구들은 지금은 다 머물러 있죠. 빛이 있고요. 그럴 땐 아이들이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물을 살짝 뿌려주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제가 물뿌리개로 물을 잠깐만 뿌려볼게요. 유리에도 막 물이 묻었네요. 자, 보시면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유리가 안 보이니까 유리 좀 닦을게요. 이제 나무 위에 친구도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친구들이 셀에서 나오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직은 큰 변화가 없죠. 저 뒤에 친구들부터 움직이고 있는데, 이 화면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저기 나무 뒤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요. 지금 열심히 움직이죠?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한두 마리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친구들은요, 물을 뿌려주는 이유는? 그렇죠. 습도가 좀 높은 곳에 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친구가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물을 분무해주는 게참 좋아요.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분무를 해주고 있고요. 바닥재를 보시면 코코 허스크라고 해서 코코 칩이라고도 하죠. 그 바닥재를 갈아준 거고요. 이 바닥재는 아이들이 몸을 좀 숨길 수 있도록 살짝 한 3cm에서 5cm 정도 높이로 깔아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유목이 설치되어 있죠. 이 유목이 설치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놀이터로 느낀대요. 그래서 저렇게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요. 붙어서 놀기도 한답니다. 자, 이제 하나둘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여기도 열심히 움직이고요. 지금 이쪽 화면에 안 잡혔는데 살짝 옆으로 돌려보면 여기 친구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대요. 각각의 예쁜 모양의 새를 입은 이 소라게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가에 사는 소라게랑 좀 달라요. 이 친구들을 육지 소라게라고 하죠. 그래서 육지에 사는데요. 그래서 물이 없는 이런 육지에서 산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온도가요. 그래도 한 26도에서 28도 정도. 기본 실내 온도는 돼야지 살수 있고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요. 자, 보시면. 여러 마리가요, 다 같이 사는 걸 아주아주 아주 좋아해요. 지금은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넣어놓은 게 아니고, 저희도 한 30마리 이상 넣어놓은 건데요. 이 친구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친구라, 이렇게 합사가 가능하대요.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기 때문에, 크기가 작든 크든 같이 합사를 해도요, 아주아주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닥재는요, 저는 보통은 뭐 3개월 주기로 갈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한달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항상 물을 뿌려주는 습한 공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미생물이나 뭐 곰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예방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전체 가리를 하고 있답니다. 자, 보시면 얘네들이 뭘 주로 뭘 먹냐면요. 얘네들은 잡식이라 모든 걸 다 잘 먹기는 해요. 근데 저는 요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코코넛 젤리라고 해요. 코코넛하고 해수가 섞였다고 하죠. 얘네들은 해수염 저기 바닷물을 조금씩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냥 키우실 때는 젤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물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물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소금물 천일염을 저기 차 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해서 저런 물그릇에 해서 물을 희석을 해서 넣어주면요, 그 물도 먹고 일반 물도 먹고 하고 자란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요 안쪽에 보시면 속다리가 4개가 보이는데요, 제가 물려봤던 기억이 있어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손가락 물려고 오죠? 잠시만요. 이렇게. 완전 근접 촬영했어요. 자,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몸, 셀 안에 있는 몸은요, 꼭 고동 안에 있는 그 고동 엉덩이? 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이 안에 셀을 바꾸지 않는 이상 몸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건 보기가 힘들고요. 자, 요렇게 생긴 소라게 친구입니다. 저 물리기 전에 완전히 좀 집어넣어 놓을게요. 고생했어. 저 친구가 소라게고요. 이 친구들은요,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살면 잘 살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통 수명이 한 10년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키우시면 환경이 나쁘면 아이들이 수명이 그만큼 단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환경이 좋으면 자기의 수명대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있는 저희 스마일러의 소라게 친구를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소라게를 분양해 가실 때 분양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분양을 하실 때는요, 가장 기본적인 채집통이 있어야 되겠죠? 이 채집통은요, 크기가 너무 다양하고요. 높이도 너무 다양한데요. 저희가 보통 분양을 할 때 보면 채집통을 작은 걸 원해요, 보통. 이렇게 한 30cm 정도로 되는 채집통을 원하시는데, 사실은 안에 세팅을 하게 되면요, 이 30cm 채집통은요, 두 마리가 살기에는 또는 간혹 한 마리가 살기에는 좀 좁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렇게 좀 한 50cm 이상급 왕특대 채집통을 권해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왕특대 채집통 밑에 보면 지금 코코오스크가 깔려있죠? 보통 코코오스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코코오스크는요, 이렇게 한 봉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저만큼 깔고도 이만큼이 남는 거예요. 한 봉 사시면 4번 내지 3-4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에요.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 바닥재가 아주 효율적이고요. 이 바닥재를 이것보단 조금 더 깔아야 되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3cm에서 5cm 정도는 깔아줘야지 아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바닥재를 깔아주셨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은신할 수 있는 은신처가 필요하겠죠? 보통 은신처로는 이렇게 코코넛 은신처를 사용하는데요. 아이들이 사는 곳 지역이 코코넛 열매가 아주 많대요. 그리고 그런 코코넛 열매가 많아 떨어져 있으면 아이들이 그 속에 숨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코코넛을 하나, 은신처를 하나 넣어줄 거고요.
아이들의 좀 놀이복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예쁜 유목들도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유목도 하나 넣어주시고요. 제가 유목을 너무 큰 걸 넣어주면 얘네들 밥그릇 물그릇 넣어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유목을 적당한 크기로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물그릇, 밥그릇이 필요하겠죠? 저희는 물그릇, 밥그릇을 이렇게 인테리어도 생각할 겸 해서 이렇게 돌로 된 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코코넛 젤리를 먹이실 거면 일반 물을, 정수기 물이나 일반 물을 넣고요. 이렇게 하나 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혹시 코코넛이 아닌 다른 그냥 일반 과일이나 자연적인 먹이를 주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다가 굵은 소금, 자, 잠깐만요. 보이시죠? 굵은 소금, 천일염, 이거를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넣고요. 여기에 물을 넣어서 희석을 해서 다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큰 사육장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육장이 꽉 차죠. 그래서 물그릇은 좀 더 작은 걸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너무 큰 물그릇이라서 하나는 빼주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소라게 친구를 고를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소라게를 고르고 나면 마음에 드는 소라게를 골라서 여기에다 넣어주시고요. 지금 이거는 빈 소라 셀이에요. 보이시죠? 이걸 이 셀은요. 할로윈 데이. 네, 호박 모양의 셀이고요. 이 친구 셀과 이 빈셀을 넣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빈셀을 넣어주면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셀을 찾아서 이사를 다녀요. 그래서 몸이 쑥 빠져나와서 다른 셀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소라게 한 마리를 넣어주면요, 여러 마리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분양하는 사육장 세트랍니다. 요렇게 키울 수 있고요. 먹이는 이렇게 10개 한 봉지에 코코넛 젤리까지 요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라게 키우기 세트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잘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분무기로 물을 자주 뿌려주시면 소라게 친구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답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죠? 주의사항은요, 집게발을 손가락 등으로 만지면 물릴 수 있어요. 그리고 육지 애완동물이다 보니까 물속에 한 30분 이상 넣어두면요, 숨이 막혀서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따뜻하고 습한 거, 그래서 물 뿌려준다고 했죠? 따뜻하고 습한 걸 아주 좋아하는 친구니까 물을 뿌려주시고요. 너무 춥거나 너무 건조하면 움직임이 없어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된대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 친구들은 너무너무 예뻐서 애완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장난감 취급을 받아요. 얘는 애완동물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애완동물은요, 오래 키우고 싶으시면 이런 사육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요. 스마일러에서 소라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